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출가한 지는 5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 통도사에서 68년도에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통도사에서 소임을 본 것 같은데 되돌아보니까 벌써 12년 전이더라고요. 향차 다가올 12년을 생각해 보면 지나온 12년보다 다가올 12년이 더 빠를 거라는 생각입니다. 12년 후엔 제가 80입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소임 본 듯 싶은데 12년 전 꿈같은 이야기고, 향차 12년 후에는 저 나이가 2600년 전에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신 서가열의 부처님과 세속 나이가 같은 때가 다가올 거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저께 여러분들 뵌 것 같은데 제가 소임자일 때 품앗이 법문으로 왔었으니까 오늘은 화음 종찰인 의상대사 스님이 창건한 범어사에서 우리 주지스님이 말씀이 계셔서 53선지식 주제하에 화엄경 살림법회 한다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화엄경은 40권 화엄경, 60권 화엄경, 80권 화엄경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무비 큰 스님 방에 가서 뵙고 차 한잔 나누면서 지나온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77년도에 오대산 월정사에서 탄어 큰 스님 밑에서 전국에서 모인 스님들과 함께 화엄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저 나이가 제일 어린 축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참 우연처럼 모인 스님들이 53명이었습니다. 본강생이 53명이고 그 다음에 산중에 살고 있는 스님들은 시간 나는 대로 와서 함께 해가지고 그 스님들은 일명 청강생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그 화엄경 공부를 할 때 하루에 8시간씩 강독을 했습니다. 제일 어린 저희들이 저 불국사의 종광 스님, 여기 오셔서 법문하셨겠죠? 종광 스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스님이 힘들어하면 나도 이렇게 경전을 이렇게 강독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이왕에 왔으니까 내가 누군가는 알려놓고 뭔 얘기를 하는 게 안 나을까? 제가 서울 양재동에 있는 구룡사라는 절을 85년도에 어른 스님들 뜻에 따라서 자꾸 이산저산 헤매고 댕기고 이강 저강 건너댕기고
이상은 높고 현실은 어둡지 않고 힘은 넘치고 하던 시절에 네 마음대로 한번 웅지를 피워봐라 해서 제가 서울로 85년도에 올라와서 구룡사 소임자가 되어가지고 어느덧 35년 정도 서울 생활을 하는 중에 통도사에 내려와가지고 소임도 받고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은 화엄경 법문의 요지처럼 부처님께서는 삼초구유에 걸쳐서 아홉 번에 걸쳐서 화엄경을 설하셨다고 하시는데 오늘 제가 해야 할 육회 법문은 여섯 번 모여서 하는 그 법문은 십지품입니다. 십지품. 또 십지품 가운데에서도 여매지라고 하는 그 번뇌 망상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올 곳이 내 모습을 지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가르침인데 제가 천막법당에서 불사를 발언하고 허허벌판에서 통도사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금난가사를 140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불자들하고 인연도 없는 젊은 청년이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만부처님을 모시게 된 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천불전은 있어도 만불전은 제가 제일 먼저 모셨다. 근데 그때 불사의 변을 불사란 부처님 일인데 부처님 일이란 중생을 위하는 일 외의 일은 없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만불전 불사를 하고자 하는 건 결국 절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고 절을 지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어서 불사를 하고 만부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해서 2년 만에 만부처님을 모셨어요. 2년 만에. 말이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진기도도 수없이 했지만 21일 발심기도도 수없이 했지만 제가 3년을 화엄경 살림 백고자 법회를 100명의 스님을 청해서 9시부터 10시 반까지 손수 불자들하고 기도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청법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108대참 대자대비민중생대의대사제암식 상호광명이자음 충둥진명에 하는 예찬문 있죠? 그 108대참을 매일 100일 동안 1000명이 넘는 대중들하고 함께 그걸 3년을 연달아 하고 그 후에는 대승경전 백고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한 5년 하다가 종단이 힘들고 어렵고 어수선한 상태에 거기에 그냥 끼어들었다가 그 계속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그 인연들을 다 놓쳐버린 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런 게 다 우리 불자들이 그런 신심과 원력과 정진력으로 어떠한 삶으로 회향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던 것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함께 일찍 오셔가지고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은 타와 자제 천궁 해서 수 없는 대중들이
운집되어 가지고 이 법회가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 전개가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뭐 대살 먹은 애들도 안경 끼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냥 안경이 아니고 돋보기예요. 안 쓰면 준비해온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읽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돋보기로 안경을 바꿨는데, 오해설법을 마친 부처님이 타화자재 천궁의 많이 보장전에서 다른 세상에서 다른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보살들이 운집되어 가지고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그 보살들은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며 모든 보살의 지혜로 머물러 있는 경지에 머물러 있던 그런 수행이 원만한 이들이 모였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수 없는 보살 가운데서 수 없는 세계로부터 오신 보살들 가운데에서 금강장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가지고 상수 제자가 되는 부분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고, 그 십지품에는 십바라밀, 그렇습니다. 화엄경의 구성은 세주 무용품에서부터 쭉 보면 운집된 대중과 수 없는 천신과 수많은 보살들이 부처님 회상에서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드라마가 있는데, 전부가 다 53선지식처럼 입법계의 53선지식을 찬방하면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형을 50이요. 등가, 묘각, 52유. 무상, 정등, 정각 하면 그건 안욕따라 삼약 삼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되는 계단이 53계단이 있대요. 법무사는 계단도 많지. 그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오르다 보면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이 실력과 가피력 속에서 다 원만히 구족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근본은 신의 행정이지만 거기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십바라밀이에요. 십바라밀. 보시, 같이 해볼까요?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 력, 지. 십바라밀을 해서 52지위점차를 이렇게 오르는데, 오늘 여기 십지품에서는 저에게 여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 이렇게 이제 하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금강장 보살, 연화장 보살, 덕장 보살, 열애장 보살, 뭐 수 없는 보살 가운데 금강장 보살이 상수 보살이 되어가지고 이제 전개하는데, 오늘 정진 바라밀따를 통해서 증득하는 여매지라는 것은 번뇌를 태워 없애가지고 지혜가 더욱 성숙되도록 뜸들이는 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타던 불이 꺼지면 끓던 물이 잠잠해진다네요. 바글바글바글 끓고 있는 물을 잠잠하게 하는 방법은 탐진치 삼독의 불을 꺼뜨리면, 낮추면 바글바글 끓던 재색식명수 용락이 스스럼없이 사라지는데, 가스불은 실컷 키워놓고는 왜 끌려 왜 끌려 왜 끌려 하면 안 끊냐? 이해가 되세요? 타던 불이 꺼져야, 탐진치 삼독이라는 번뇌의 불이 꺼져야 욕구, 욕망, 욕심으로 충족하고자 해서 목말라 하는 부분들이 사그라진다 이거예요. 신라를
불교 국가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이차돈 성사라고 합니다. 이차돈 스님. 그 스님께서 약관 젊은 청년 시절에 신라는 불교를 못 믿게 하니까 아마 그때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신라국인 부산이나 영남이나 경남이나 경북이 불교의 보고인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행을 들타는 이가 유행에 흔들림 없이 오래간다네. 냄비에 끓는 것은 바글바글 끓다가 불 끄면 금방 꺼지고 막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 이쪽은 진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네. 지금 뭐 한국 불교가 여러분들 아니면 뭐가 안 된다냐. 불사가 잘 안 된다고 그러네. 그러는데 여러분들 굉장한 분들이에요. 아시나 몰라? 응? 그때 그 청년 이차돈이가 한 말 있단 말이야. 누가 찾아왔어. 화랑도로 있었고 그때는 뭐 저 청년이었을 때 지금보다 수명이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찍 철이 들었고 일찍 눈 떴던 것 같아. 이성간에도. 그러니까 경주에서 계림에서 고구려까지 물어 반달이 오고 별림이 오고 거기까지 왔었다니까. 그런데 그 큰스님께 여기 이차돈이가 있다고 해서 천신만고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처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둘이 살았으니까 은사스님하고 둘이 살았으니까 부엌에서 둘이 밥 먹는 거 얼마나 돼요? 밥 짓다가 누구 인기척에 꿀꿀이 보다 보니까 불이 살그머니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글바글바글 끓던 게 아마 산에서 갈구리로 해가지고 저 솔잎가루 같은 거 이렇게 훑어다가 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차돈이를 찾아왔다고 하니까 부엌에서 있다가 이차돈이가 하는 말이 타던 물이 꺼지니 끓던 물이 잠잠하네 이랬어. 그러니까 은사스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이차돈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느니라. 그래가지고 그 처자들이 경주까지 도로 갔다네. 응? 이게 여매지가 그런 거야. 응? 번뇌를 태워 없애니까. 그 다른 경전에도 서산대사의 성가구엄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단 번뇌명 이승이요 번뇌 불생명 열반이라는 가르침이 있어. 또 그런가 하면은 단 번뇌명 해탈이요 번뇌 불생명 열반이라는 가르침이 있어. 그 말이 그 말이기는 한데 번뇌를 끊으면 해탈했다고 그래. 번뇌라는 건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인데 누가 번뇌에 찌들어 있느냐. 여러분들은 몇 분어치나 찌들어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욕심이 많은지 적은지는 그걸 몰라. 안목이 없어서. 어리석은지 어리석지 않은지도 잘 몰라. 그런데 욕심이 많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꼭 나타나는 게 있다. 분노심, 진심이라고 그러죠. 썩냄, 화냄, 신경질냄, 짜증냄 하는 것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욕심이 많거나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요. 뭔 말인가 아셨어요? 네. 하다 보면 여기는 시계가 없네. 그래서 안 보여. 저 조명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시계를 차고 왔어요. 내가 안 차고 댕기는데 시계를 차고 왔어. 끝내라고 할 때 끝내야 돼요. 자, 이제 진도 나가야 되겠네. 딴 소리 하다가. 그래가지고 금강장보살이
부처님의 이실력으로 지혜광명 삼매에 들어가지고 아까 죽빛 소리에 맞춰갖고 우리가 선정삼매에 쫙 들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러고 이제 있을 때 죽빛 소리에 우리가 다시 나를 찾아서 깨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번뇌 탐진치 삼독을 끊으면 해탈한 사람이고 그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이름해서 대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금강장 보살이 가만히 있으니까 해탈할 보살이 자꾸 이 얘기를 해요. 한 말씀 하시죠. 하시죠. 응? 대표로 상수 제작께서 한 말씀 하시죠. 응? 그러면서 허공계가 나하고 중생계가 나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해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르러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두루 일체 중생을 구호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을 혼염함이 되어 삼세의 부처님의 지혜의 땅에 들어간다. 어떻게 하면? 지금 염해지에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늘 지금 해오고 있지만 십지에 대해서도 십바라밀을 통해서 증장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지만 그래도 한 번만 입으로 옮기고 귀로 듣고 가슴에 새겨도 스치고 지나가나가는 바람도 가을바람은 선선하다. 아셨습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환희지, 환희지. 이구지, 이구지. 발광지, 발광지. 염해지, 염해지. 난성지, 난성지. 현전지, 현전지. 원행지, 원행지. 부동지, 부동지. 선해지, 선해지. 법운지. 법운지. 이게 이제 십지보살이 이제 50위에 올라가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 염해지는 정진바라밀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4염해지에 들면 법의 밝은 문 열 가지를 수행해야 염해지를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이 되는데 염해지에 들기 위해서는 이런 걸 관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요즘 아주 어수선한 어저께도 저기 서초동에 사람들 많이 모였습니다. 그 동원한 거 아닌가 몰라. 그런데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냥 이해는 하겠어. 춘, 하, 추, 동이 있어서 봄과 가을은 춘분과 추분은 낮과 밤이 우리 북이 이 30도 선상인 우리 이 38도 선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수강산이니까 춘하 추동 가운데 봄하고 가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다네요. 여름에는 낮이 길다냐. 밤에는 또 겨울이, 겨울에는 밤이 길다냐. 그래요. 그런데 저 극권,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름에는 백야청정이요. 밤 12시가 나도 대낮 같아. 뭐네? 그래도 이제 잠잘 때는 자고, 밤에는 어둡고, 이 낮에는 밝고, 이렇게 해야 청명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치가 될 건데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알 수가 없는 일이 추나추동처럼 벌어졌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가 그런 것들이 사라진 엘리트 집단화되어 있는 엘리트라는 사람들은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이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좀 부족해도 나는 리더자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리더란 이타행을 하는 사람이야.
보살도를 실천하는 사람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불교가 융성해져야 돼. 그래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살도를 실천하면 그 사람이 다 리더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단화되어 있는 그 엘리트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뭐 가족이고 지랄이고 없어. 응? 난 없어 보이대. 난 모른다. 한마디 더요? 참아. 그 사람 또 부산 사람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중생계를 관찰하고 법계를 관찰하고 허공계를 관찰하고 그리고 식계를 아르마리를 관찰하고 색, 무색 이런 걸 관찰하고 넓은 마음, 큰 마음, 깊은 마음 이런 것을 관찰하는 곳을 지나야 바로 여매지를 통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처님 집에 태어나는 우리가 이산해연선사 발언문도 나오잖아요. 아이로서 출가하야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게. 그래서 저도 참 일찍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소풍 갔다가 거기서 절에 살았던 스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도사가 돼야 되겠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출가하려고 하는 마음을 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일 내가 집에서 떠날 때 눈에 밟힌 분이 둘 있어. 하나는 모친이고 가난한 시절에 어렵고 힘든 걸 극복하면서 자식을 거두었던 노모님. 아직도 살아계시오? 94. 그 다음에 요즘 제가 제일 신세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하고 나이가 11살 난 차이가 난 막내가 있었어. 그때 3살, 4살. 그때 내가 이제 진짜 저 가출이 아니고 출가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은 맛있는 거 있으면은 나한테 그래도 갖다 놓고 가는 아가 가요. 그거 참. 다른 사람들은 그런 낭만도 없을 거예요. 가까이 살면서 그렇게 늘 병원을 하고 있는 집인데 그렇게 이제 그래도 하는 걸 보면은 고맙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집니다. 그래서 부처님 회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열 가지 지혜가 증득되어야 된다는 것도 여매지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매지에는 37조두품이 매우 중요하대요. 그런데 뭐 법무사도 아까 포교국장 스님 같이 이렇게 법당에 주지 스님 모시고 같이 오고 그랬는데 불교대학 하시지요? 기초교리 하시지요? 경전공부도 하시지요? 거기서 공부하기로 하고 그거 다 얘기하려니까 며칠 거리 두더라고요. 그래서 37조도품에 대한 단락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려, 칠각지, 팔정도. 이게 37조도품. 여매지에서 수행하는 바른 노력과 바른 방법과 바른 선정과 이런 거예요. 바른 신통과. 그 중에 팔정도는 다 아시죠? 사제, 팔정도, 12연기, 육바라밀 여기 다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이 37조도품 가운데 팔정도도 들어가. 팔정도, 정견으로부터 정까지. 그런데 경전에 보면 팔정도를 성인의 길, 성인의 도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아란존자한테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성인에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서 성인의 길에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원효스님도 발심 수행장에 보면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 스스로의 즐거움을 우리네 부모님처럼 내려놓을 줄 아면 그분이 성인이요 우리네 부모님은 다 성인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적에 우리 어떻게 키우고 거두고 가르쳤습니까? 나는 일찌감치 나왔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리고 난행을 능행해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는 일을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그래 부처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신 분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면 에? 존중하기를 여불 부처님처럼 한단 말이야 또 스스로의 즐거움을 내려놓을 줄 알면 그분이 성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37조두품을 수행하는 10가지 마음이 또 있어 이런 수행은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으려는 연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개되는 가르침이요 그런데 마침 저 그 사중에서 염해지에 대해서도 십지에 대해서도 사경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경전들을 다 그거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예? 저 바다에서 물 건너온 건가 예? 스님이 신심과 원력으로 해서 이룩하는 그런 일이요 작년에도 무비스님께서 화엄경을 천지를 종단에 주셔가지고 사찰마다 여기서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절 말고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사찰에 해외에 있는 포교당까지 다 그 경전을 주셔서 화엄경을 다 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스님 힘내시고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결국 염해지는 사서복과 십바라밀의 결과물인데 우리가 신의 행증이라는 그 가르침도요 아함경이나 이런 초기 원시경전에 보면은 서양식으로 해놨어 신지행득이라고 해서 믿어라 알아라 행하라 얻으리라 그 꼭 서구적으로 표현했잖아요 믿을 신자 알지자 행할 행자 얻을 득자 해서 신지행득이라고 그러는데 화엄경에서는 신해행증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력이에요 그 다음에 풀의 자는 이해 이 이해란 말을 또 바꾸면 안목 금강경에서도 육안이 있고 천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깨달음의 눈 불안이 있고 오안이 나오죠 나오는 것처럼 이것을 구구한 설명 안 해도 안목 있는 눈 지혜로운 눈 판단력이 있는 변별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수행은 실천이에요 실천 그러면 증득한다는 거죠 그런데 육바라밀도 보살도 바라밀이라고 그러는데 십바라밀이라는 것은 그 육바라밀이 증장된 곳에서 방편과 원과 방편은 보리심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월력지가 구성되어 갖고 십바라밀을 하는데 모든 화엄경의 근본은 십바라밀을 행하면
십신, 십주, 십행, 십표양, 십지, 등강, 묘각, 안욕따라, 삼략, 삼보리를 얻게 되는데 없는 것을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스스럼 없이 정작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사서법이라는 보시, 애어, 이행, 동사와 십바라밀이 근본인데 그 중에서도 정진바라밀, 정진바라밀이 매우 중요한 이치를 이 십지품에서는 꼭 전부 다 끝머리 가면 요 말씀이 나와. 보살이 사서법으로 거두어지는 법 중에 일을 함께하는 것에 치우쳐 많고 뭐가 사서법이 많고 십바람일다 중에서는 정진바람일다가 치우쳐 많으니 다른 바람일다를 닦지 아니함은 아니지만은 심을 따르고 분한을 이게 여유와 여백이 있고 하는데도 따를 뿐이다. 이것이 이름이 보살마살의 여매지를 간략히 설한 것인데 여매지에는 정진바람일 진지한 삶을 갈팡질팡 횡설수설 우왕좌왕 우지자지 하는 게 아니고 진지한 삶을 사는 게 정진바람일다고 그것을 통해서 여매지를 증득하면 번뇌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저 서울 쪽에서 오신 스님이 여기서 법문하시면서 그 서양 철학자들 얘기를 많이 인용을 하시던데 저는 일하면서도 제 방에다가는 저 리모컨 딱 옆에다 놓고 불교 방송, 불교 텔레비전 왔다 갔다 해. 그게 인연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무비스님 법문이 매일 나오는 것 같아. 오늘 내가 와서 물어봤어. 대관절, 에이? 허리도 별로 안 좋으신데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강의를 하고 날마다 법문을 하고 날마다 번역을 하고 날마다 책을 만들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 여쭤봤어. 그게 약이라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거두어지는 법 중에서 함께하는 것에 치우쳐 있는 듯 보이는 것은 정진바라밀이지만 다른 바라밀을 안는 건 아니다 이게요. 화엄경에요. 화엄경에 그런 말씀입니다. 능엄경에서는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기운이 되었다. 지수화풍을 능엄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안 해. 흙은 물과 불과 바람이 함께 할 때 흙이 있어. 그 중에서도 흙에는 물기운이 너무 많으면 그것은 진흙이다. 물이 없으면 분진이다. 그런데 그게 두 가지만 합성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그 십바라밀 중에서 오늘을 여매지에서는 정진바라밀에 치우쳐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정진바라밀다가 중요하지만 다른 바라밀도 다 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불은 물은 물만 있으면 불기운이 없으면 얼음덩어리 불기운이 너무 많으면 수증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화균형을 이룰 때 온전한 지수화풍의 구성체를 화엄경에서는 표현을 하시더라 이거요.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요. 해인사 강당에 있을 적에 화엄경 또 저 타느스님 모시고 화엄경 할 때
궁금한 대목이 이제 이 대목에서 있었어. 바람 기운은 흙 기운이 부른다는데 그게 동의가 안 됐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여기 부산 쪽은 눈도 잘 안 오고 영하로도 잘 안 내려가니까 잘 몰라. 저 윈역에 사는 이들은 겨울에 가물면 우수경집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셨어. 겨울에 눈이 폭설이 많이 오면 우수경집에 눈이 많이 왔고 바람 안 불었다 하는 얘기를 어렸을 때 들으면서 성장했는데 까마득히 놓쳤다가 나이 먹으면서 불현듯 그 생각이 났어. 이건 화엄경의 분상에서 보면 바람은 불이 부르는 게 아니고 흙에서, 그러니까 가물어 가지고 뿌리가 들썩들썩들썩해다가 바람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수경칩에 이제 물을 땡겨 올려야 되는데 우수경칩 때 나무에서 바람을 불러가지고 지가 못 움직이니까 흔들게 해가지고 흔들리게 해가지고 뿌리를 자리 잡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런 도리가 있는 걸 잘 몰랐다 이게. 이제 알았죠? 얼마나 박수 칠 데가 없으면 여기서 칠까? 그래서 그 스님 말씀처럼 영국의 문호 섹스피어가 한 말씀이 있어.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저 400년 전에 그것도 영국에서 불교도 없는 나라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더라고.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피나는 노력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 여매지가 저 이세간품에도 나와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이세간품 할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열애 출연품에 아주 저를 위로해주는 가르침이 하나 있어. 여러분들도 게을러 빠져가지고 방해돼가지고 잘못 살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부처님이 참 너그럽고 인자한 것이 얼마나 너그럽고 인자하신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애를 친히 가까이 하거나 믿지 않아도 된대야. 그런데 부처님을 가까이 안 해도 부처님 옆에 가면 선근이 된다네. 그게 뭐라고 열애 출연품에 했느냐? 불자들이여,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하노니 어떤 중생이 부처님을 보거나 들으면서도 업에, 무거운 업에 덮여서 믿고 좋아함을 내지 못하더라도 그 역시 선근을 심게 되어, 믿지 않아도 선근을 심게 되어 헛되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열반에 들게 되리라. 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게 열반이니까. 불자들이여,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부처님 계신 데에서 보고 듣고 친히 가까이 하면 그 인연공덕으로 선근으로 모든 나쁜 업을 여의게 되고 선법을 구족하게 되리라. 이랬어. 좋죠? 그냥 댕겨도 그게 선근이 되고 보리심이 증장된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얼마나 그게 우리한테 그냥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 게으름 조금씩 피세요. 그래서 올날은 오고. 근데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끝으로 부처님 비우설법인데 어떤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 이가 요즘처럼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가는 큰일 나. 장애인이, 눈먼 시각장애인이 고속도로 그냥 횡단하면 큰일 나. 우리도 큰일 나는데. 그런데 옛날에 길이 어줍잖게 오솔길이 나 있는 데를 가다가 거기로서 거기도 좀 추웠었던지 미끄러져 가지고는 그냥 내려갔다네.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면서 뭐라도 움켜줘야 물에 빠지면 지푸레기라도 잡는다고 움켜줘야 난 살겠어. 그래갖고는 막 아이고 나 죽네 하고 움켜잡았어. 쥐었어. 그러고는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나 좀 구해줘. 나 좀 구해줘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영감님 손 놓으세요. 영감님 손 놓으세요만 하지 누구 하나 안 도와주더라네. 애기들 저 많지도 않은 애기들 옛날에는 지가 저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도 크지만은 요즘은 아들 딸 한둘 나가지고 키우는 집에서는 막 이 금쪽같이 키우다 보니까 가다가 넘어지면 막 자지러지대 부모가. 근데 자식 잘 키우려면 안 빠져 죽게 생기고 안 부러져 죽게 생겼으면 그냥 놓아두면 지가 울다가 일어난다네. 그래서 그런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 구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심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내려온 쪼가 있으니까 이제 또 죽는다 싶어갖고 손을 놓쳤는데 아무 일이 안 생겼어.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발바닥 오고 땅바닥 오고 한 세치 혓바닥 길이나 떨어졌더라네. 네? 그러니까 손놈 아무 일 없는데 내려온 비탈길에 미끄러진 쪼가 있으니까 못 놓고 붙들고는 몸부림친 거요. 우리 인생이 그 영감만 하고 뭐가 다를까? 내려놓으세요. 줄 거 있으면 주시고 갖고 올 거 있으면 좀 갖고 오세요. 오늘 또 저기 저 뭐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승가원에서 장애인 어린아이들을 하고 그 뭐 200 몇십 명이 같이 살면서 비구니 스님들이 고생하고 애를 쓰는 스님들이 오셨던데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놓을 거 있으면 내려놓고 요것도 내가 갈증나면 입술 적시느라고 입은 될지언정 잔이 고려청자 이뻐갖고 들고 요모로 쪼모로 아이고 이건 모조품이구만. 그래놓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욕을 쥐고 고맙다고 갈증 해소해줬다고 이쁘다고 붙들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붙들리더라네. 어줍잖은 찻잔에도 붙들리는데 예? 부모 형제 처자 권속이 살면서 붙들리기로 하면 한정 없겠지.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나도 소유 못하면서 뭐 누구를 소유할 거라고? 네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네 못 산다고 그래서 아마 천년 만년 그리 살아봐라. 그게 가능한가? 아셨습니까? 그래서 삼처 구유에서 전개되는 것 가운데서 육회 도량에서 법문하신 십지품의 26번째 품 십지품에서 염해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내가 이제 지금 가면 언제 오겠어? 언제 오시나요? 가봐야 알지. 응? 그래도 참 화음 종찰 범어사 선찰 본사 금정 총림에서 53명 가운데 나를 하나 그래도 넣어줬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할 말은 많은데 그만하기로 하고 시간은 맞춰줘. 아이고 그래도 5분 지났네. 그래도 12시까지만 하면 된다고는 했어. 길면 12시까지. 아직 12시는 안 됐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정우스님 치면 다 나와. 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 없는 스님들이 화장 차례에서 인드라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품 속에서 우리 부처님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을 이룩하되 붙들고 살지 말고 눈뜨니가 내려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하면 놓을 줄도 알고 삽시다. 네. 오늘 만나서 반갑고 기쁘고 고맙습니다. 성불하세요.